오늘 강의하고 있는 이학연 박사라고 합니다. 아, 오늘 여러 만나게 해서 반가웠고요. 제가 안 그래도 또 몇 달 전에 가서 또 강의했고 이 행사는 굉장히 자주 오는 편입니다. 제가 원래 그 살던 쪽, 살던 데는 그 강성, 예, 강성 바로 까치산 옆에 그 화곡동 쪽에 살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좀 이사를, 군포 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지금 저기, 예, 제가 살고 있는 거는 경기도 군포입니다. 예. 예, 원래 이제 이렇게 또 제가 보통 시간을 학교에서 강의하는 시간이 보통 50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맞추는 게 버릇이 있는데 오늘은 뭐 주최 측에서도 시간이 30분이라 압축을 해서 30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 원래 그 제가 이제 주제는 그 제가 생태 환경을 하다 보니까 그걸 주셨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는 그 물 쪽에 그 수생태 쪽에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전공도 우리나라 물고기를 연구했고 그 다음에 물에 사는 곤충이라든지 식물들, 이 바다, 그 다음에 민물 이쪽 계통으로 굉장히 오래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연관되는 식물이라든지 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동시에 또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현재는 그 나중에 제가 이제 명함 드리겠습니다만 원래 이제 저도 이제 정년이 다 넘어가지고 지금은 평생교육원 쪽에서 그 평생교육원은 정년이 없거든요. 오시는 분도 정년이 없고요. 또 강의하는 사람도 정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고려대학교, 저는 이제 목욕할 때 고려대학교인데 고려대학교에서 제가 또 존경하는 고려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선배인데 수필을 강의하시는 그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분은 저보다 10년이 더 고참이십니다. 고려대학교에도 저보다 10년이 더 했는데 지금도 굉장히 많이 부진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하신 분들도 전부 다 정년이 없죠. 저도 생태환경문학회라는 문학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약 한 30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태와 환경을 이제 주제로 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여기 오신 분들이 보면은 문인들이고 또 하시다 보니까 그 모든 문학에는 전부 다 생태가 들어있습니다. 진달래든 개나리든 또 새든 이렇게 있거든요. 저희가 여기가 그 까치산역입니다. 그 까치산은 이 까치는 우리가 그 민족하고도 관계 많죠. 우리가 그 민화를 보면은 호랑이와 까치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까치 같은 경우는 복을 하고 또 사람의 위를 나타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원래 이 강서구에 그 무조라 그럽니다. 원래 그 시의 새는 뭐 시조, 뭐 무조 이러는데 강서구의 그 구조는 구조는 까치입니다. 그리고 요 산, 요 옆에 바로 하트만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바로 까치산입니다. 그래서 그 터널이 있어요. 그 터널을 전철은 뭐 지나고 하지만 버스도 까치산 터널을 지나거든요. 이 작은 산. 그래서 제가 여기 살 때는 이 까치산을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도 까치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근데 까치는 우리가 질조라고 이제 우리가 계속했는데 지금은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해조로 분류돼가지고 그걸 사냥을 하게끔도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그런 걸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 있는 까치를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 너무 과밀하게 번식을 해가지고 생태계를 또 교란하거나, 네, 까치를 깡패사라고 해요. 보통 또 집단적으로 사회성이 강해서 자기 그 테두리에 까마귀가 굉장히 덩치가 크고 강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까치들의 협동 공격에는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까치가 많은 지역에는 까마귀가 왔다가도 눈치만 보다가 가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특히 이 지역에도 아까 제가 까치산역에서 오랜만에 가면에서 이렇게 내렸는데 마침 내리자마자 요 까치산 재래시장이 또 있어요. 바로 그 시장을 통해서 되었는데 거기에 까치가 두 마리 와서 또 날아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까치는 보통 보면은 한 나무에다가 집을 두 개 정도를 안 짓습니다. 그런데 통상 두 개 있는 집은 뭐냐? 그 가족에 그 새끼가 부모가 나이가 들어가면은
까마귀도 까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나 까치 종류를 갖다가 반포 지기를 해서 다시 반포 대석에서 꺼내가지고 먹이를 가지고 부모를 공양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을 저희는 연구하다 봤어요. 실제로 까치들은 어릴 때 먼저 좀 큰 놈들, 또 까마귀도 마찬가지 비슷합니다만은 애들이 늦게 태어난 동생을 먹여줍니다. 그건 제비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생태에서 배우는 인문 철학이거든요. 사람도 어떤 경우는 동물을 따라서 배워야 될 점이 많다. 오늘 제가 오면서 제가 동아일보를 봅니다. 고려대학교는 동아일보하고 같은 재단입니다. 예, 그래서 동아일보를 저는 뭐 어린이 동아일보를 계속 보강하는데요. 동아일보를 전철에서 타고 보다 보니까 마침 그 제가 하나 스크립 배웠습니다만은 아버지가 간이 나쁘니까 아들이 간을 이식을 시킨다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크게. 그래서 요즘에 보면 제사 때문에 부모, 형제 뭐 해가지고 뭐 아주 유명한 비가 오는 날 하면은 우산 파는 이제 그 형제가 있는데 한 형제는 우산을 팔고 한 형제는 소금을 판단 말이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힘드는 날에는 아들, 둘째 아들이 우산을 파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우산 못 파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해가지고 어머니가 울고 그 다음에 또 비 오는 날 하니까 비 오는 날 하니까 우리 아들 소금 내다 보면 소금 다져진다 울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죠. 거꾸로 아 오늘 해가 뜨니까 오늘 큰아들이 가서 소금 팔아서 좋은 날입니다 박수 쳐주세요. 비 오면은 아 우리 아들 둘째 아들 우산 팔러 가니까 좋겠다 박수 쳐주세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 어머니가 아주 시름 없이 매일 웃더란 얘기죠. 비 아니면은 뭐 비 안 오는 날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부모의 이렇게 그 하는데 그렇게 서로 이렇게 돕고 하는데 또 오늘자 신문 중에 하나는 또 뭡니까? 하나는 아버지한테 아들이 간을 떼서 이식을 시켜주는데 한쪽에서는 BYC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부부에서 뭐 어머니와 자식이 어떤 천억대의 어떤 소송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천억이라 그러면요 하루에 우리가 100만 원씩을 제가 막 돈을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1년에 얼마가 되겠습니까? 1200만 원. 네? 하루에 100만 원. 1년. 그래 겨우 3억 4억이 안 돼요. 매일 100만 원씩 매일 여러분 100만 원 써보라 생각하세요. 그거 고역이에요. 100만 원을 남을 준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든 술을 퍼 마시든 지가 쓰는 거예요. 남 불러다가 한 바퀴 다 하면 얼마서지만 자기가 하루에 100만 원 쓴다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매일 써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도 빠지 술도 들고 뭣도 들고 뭐 하더라도 4억이 안 됩니다. 1년에. 그러면은 앞으로 그 어떤 우리가 인생이 남은 시간이 여기 다 50년이 되는데 50년이 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200억. 그죠? 예. 그런데 그게 천억, 몇천억 가지고 싸우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참 이게 돈이라는 가치가 뭐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새들은 이래서 이 동물들은 돈이라는 가치를 전혀 모르죠. 그런 가치는 이 반짝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가끔가다 저희가 옛날에 그 저 까치집 조사하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다리 토가 떨어져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가끔씩 금반지가 됐습니다. 반짝반짝 하는 걸 까치들이 좋아해서 묻어다 놔요. 집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뭐 우리가 잊어버렸던 금반지 뭐 동전 10원짜리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제 개들이 그 구애를 하고 그럴 때 이제 그런 걸 가지고도 구애를 합니다. 마치 물총새가 물고기를 잡아서 암컷한테 애교를 부리면서 물고기를 선물로 주죠. 선물로. 선물로 주다죠. 그래서 선물 문화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도 선물을 줘야죠. 선물을 주고 오늘 우리 홍기표 우리 이사장님께서 여러분한테 그
너무 감사, 이렇게 상패도 아주 아름다운 상패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서로 또 감사장도 드리고 또 축하패도 드리고 또 시상을 하시는 상도 드리고 그렇게 베풀고 서로 축하하는데 자기 것만 챙기면서 하는 싸움을 봤을 때 굉장히 또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 그 나라가 지금도 스마트폰 세계 최고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제가 이게 스마트폰을 처음 이걸 들고 중국에 학회 출장을 가서 강의 가기 위해서 학교를 갔더니 이걸 보고 놀라는 거죠. 벌써 한 10여 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자 우리나라가 삼성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어디 가면 지금도 어디 외국에 제가 작년에도 스페인하고 유럽을 돌고 이렇게 아프리카 갔는데 아니 아프리카에 일반 가정집에 중국에 갔더니 금성, GS가 금성이죠, 그죠? 금성, 한쪽에는 또 에어컨은 삼성 거예요. 그 대단하죠. 근데 이제 그 삼성을, 그 기업을 일으키신 분이 또 우리 이병철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이건희 선생님이었는데, 자, 그 이건희 선생님이 그 마음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병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누워 계셨죠. 그분의 입장에 한번 제가 그 말,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지만은 그분 측근에서 있었던 분들이 뭐 말씀에 의하면은 자, 당장 내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처럼 저 밖에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오늘 같이 까치산역 옆에서 우리가 신앙송도 하고 그 다음에 음악 연주하는 거 듣고 강의하는 이학영 박사의 생태 강의도 들을 수만 있다면 본인이 직접 가서 걸어서 자기는 모든 재산을 다 없어도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 이 정도의 어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건강한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는 자체가 벌써 어떻습니까? 큰 맷조 아니라 온 세상을 다 있는 돈을 다 줘도 여러분의 생명은 못 사는 것이죠. 대단합니다. 제가 이제 이 생태학을 연구하면서 생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동물 하나, 인 하나, 물론 종교에 있는 분도 계시지만 기적이 아닌 게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손가락을 꼬물꼬물 하는 것.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손 한번. 손을 한번 얹어. 만세! 삼일장 만세. 예, 만세. 아, 못 드신 분이구나. 저분은 기적이 아니야. 예, 드셨다, 드디어. 기적이요, 기적.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죠? 아멘. 할렐루야. 남이 한번 타고. 예. 이게 기적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그 손 뜬다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프면 어떻습니까? 손 꼬딱도 못해요. 지금 어제 얼마 전에 제가 친구가 얼마 전에 별세했어요. 아주 팔팔한 나이에 이 세상을 살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멀쩡하게 잘 살던 친구가 어느 순간에 철인 경기를 갔다가 마라톤을 갔다가 100회 이상 42.19를 달리시던 분인데 이 친구입니다. 고려대학교장 같은 ROTC 동기면서 저 전반에서 포병 장교로 구매했고 이런 친구가 사업도 잘했고 이런 친구가 유명한 달리였어요. 정말 또 인생도 옳게 살았고 잘 살았고 남을 도와주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 친구를 볼 때 그 친구 할 말이 뭡니까? 나중에 내가 못한 거 여러분들 좋은 일 좀 많이 줘야 되겠죠. 하루하루라도. 하루하루를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살아서 지금 홍기표 위원장님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올라오시지 않습니까? 홍기표 위원장님도 사실 유명을 달리하는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강서에 살고 차에 치여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기적의 사랑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기적의 사랑. 예. 예, 당신은 기적의 사나이가 기저귀를 차고 있었습니다만 그 기저귀를 감히 벗어던지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걸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살아계시는 이렇게 이런 좋은 자리도 만들고 이 자리에 와서 또 많은 분들이 서로 인연을 맺습니다.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또 시도 발견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 자리가 가치산의 여유가 있다. 가치산이라든지 가치라든지 가망이라든지 서로 돕고 한다. 그 가치 종류 중에 물가치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혹시? 물가치. 예, 물가치. 그런데 사람 이름을 가지고 가끔씩 우리가 가치가치로 별명을 줍니다. 저는 무슨 가치? 이가치. 예, 여기 김가치 있습니까? 김가치 손들어. 김가치. 김가치. 박가치. 박가치 없어요?
옷같이 거기에 조씨가 있어. 그러면은 조카 나오세요. 답을 맞췄어. 나오세요. 이렇게 답을 맞추신 분은 우리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여기서 보면요, 여기 안에 조까라마조프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이름을 잘못하면요, 이 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토스테프스키의 유명한 책이죠. 문인이니까 제가 준비해왔어요. 이렇게 문인이니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형제 세 명이 이복중 때 하나까지 서로 굉장히 어떤 다투면서 또 친해지면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형제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나중에는 뭐 아버지를, 여기도 보면 아버지를 죽이고 이런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엄청나게 큰데, 굉장히 압축해서 잘 쓴 글이에요. 한번 보시면은 책도 유명하죠. 전쟁과 평화를 지은 도스토옙스키의 글. 마침 우리 가치가 나왔으니까 저기에 조도 들어있고 카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저 제목에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물가치라는 새가 있습니다. 가치 종류인데요. 그러면 그 등이 파랗고 물 쪽에 많이 살아요. 그 친구들이 제일 우리가 배울 만한 겁니다. 걔들은 집단 생활을 하면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 자기 새끼가 아닌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옆둥지에 있는 새끼까지 다 건사랍니다. 그러니까 집단으로 살아요. 사회성이 가장 강한 새가 바로 물가치라는 새입니다. 여기 강서 쪽에도 방화습지로 가면 물가치가 보이고 안양천 이쪽에 가도 물가치가 있습니다. 물가치는 상당히 흔한 새입니다.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뭐 인터넷 치면은 물가치 하면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왜 개들이 하면서냐, 개들 옆에 번식기 때 우리가 이제 고려대학교 쪽도 그렇고 저 지방대학을 제가 강의를 가면은 물가치가 물 쪽에 물가에 있는 데 보면은 있는 학교에 가면요, 얘들이 학교 캠퍼스에 집을 둥지를 지어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우리가 둥지 근처로 가면은 와서 날라와서 머리를 공격합니다. 저 머리를 공격해서 가라고. 근데 머리 공격하면서 막 머리를 쥐어뜯을 정도는 안 하고 위협을 줘버리죠. 예, 그래서 천적으로부터 다른 둥지의 새끼가 어미가 뭐 죽었거나 그러면은 다른 틈에 있는 새들이 다 먹여줍니다. 그리고 먼저 태어난 형제가 다른 둥지, 둥지에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학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인간은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친계에 강해, 친계. 자기 자식 아니면 거둬주려 안 해요. 그래서 악명 높게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계 유아 수출국이야. 분유도 1위지만 분유도 중국에 난리 났죠. 우리나라가 애다보다 무슨 아동복지 이래가지고 통해가지고 외국을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뭐 성공한 분들도 많지만은 가가지고 요절하거나 불행을 당한 우리의 친계, 우리의 혈육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왜 그러냐, 거의 어떤 물론 자기 자식 혈연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남의 피도 괜찮다 해서 많이 들여오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물가치한테 배우라는 이유는요, 우리가 꼭 자기의 친계가 아니라도 자기의 혈육이 핏줄이 아니더라도 걷어들이면 다 우리 핏줄입니다. 제가 이제 방금 오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밖에 판문에서 보니까 우리 배미영 시인께서 그레이스 미영 배 해가지고 영시 낭송을 하셨대요. 낭독인지 낭송인지 모르겠습니다. 낭독은 읽고 하는 것이 낭독이고 낭송은 외워서 하는 것이 낭송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는 낭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거를 한번 볼 때 아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March 1st Independence Day Shout에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3.1절의 그 기념 정신은 뭡니까? 바로 우리 혈혈을 떠나서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다 그때는 혈혈이 바로 내 가족이에요. 근데 옛날에 이렇게 전부 다 가족적인 분위기로 전부 다 내 핏줄이 아니더라도 했거든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핏줄, 양자가 많았어요. 양자. 그죠? 옛날에는.
내 직계 내가 나의 종액과 나 우리 아내의 난자가 결합돼서 태어난 그 개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놈이요. 다른 놈. 남이나 마찬가지. 물론 성은 같다. 성이 안 같아도 멀리 하지만 했습니다만 데려와가지고 왕위를 계승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좀 더 몇 해 됐습니다만 우리가 1950년대에서부터 한 2000년대까지는 너무 자기 핏줄만 보수를 했어요. 아니 내 새끼 아니다. 그래서 뭐 유전자 검색. 요새 싸져가지고 그 후에 유전자 검색을 안 해서 했더니 검사를 의뢰한 반 이상이 그냥 친 자식이 아닌 게 또 나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제 우리가 이 혈을 보면은 어머니의 원래 우리 그 조상의 이거는요 어머니 쪽이거든요. 어머니 쪽 모계입니다. 모든 것이 모계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친손보다는 왼쪽 내 딸의 애가 있지 않습니까? 더 종이 가는 게 있어요. 심리학상에서. 왜 그럴까요? 아들의 쪽에서 난 거는 자기의 핏줄이 아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내 딸의, 자기 딸의 손에서 나온 애는 100%입니다. 아비가 다르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핏줄의 어떤 그 감정은 그렇게 흐릅니다. 동물의 세계, 이런 물가치 같은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 없고, 나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은 같은 동족으로 해서 같이 보호하고 같이 지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사실 여기에 또 보니까 제가 좀 일찍 왔어야 되는데, 예, The Shadow of That Day, How Can You Forget? 해가지고, 엄청난 어떤 파워를, 야, 이 3.1절에서, Hooray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 해가지고, 멋진 강연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우리 오늘 녹화를 좀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유튜브 같은데, 영시로만 편집을 해서, 외외에다가, 정말 우리가 이런 강서, 공달래 문화관에서, 정말 국제적인 행사, 이걸 오늘, 예, 해가지고 외국에도 한번 방을, 유튜브는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기념해서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축하를 드리고요. 또 우리 그, 홍기표, 우리 저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국토하천 살리기연합 강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쭉 보시면은 제가 여기, 제 여기 사업이 보면은 제가 이렇게 자문하고 강의하는 부분입니다. 한반도 국토하천 숲, 나무, 흙, 물, 공기, 보존과 보건. 여기 쭉 보면 여기 이제 제가 또 우리 또 계약에서나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과목들의 대부분을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예, 또 국민 행동 실천 방법 자체가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수면을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충분히 간다. 지금 밤 10시부터 새벽 5시 여기에다가 실천하신 분 있나요? 우리 저 이사장님 말고. 자, 식사는 삼시세끼 소량 반찬 5가지 국물 없이 먹는다. 일회용 절대 사용 않고 접시거나 뷔페 식단 한다. 음식물 반찬 조리는 식용유, 참기름, 설탕 사용 안 한다. 해가지고 있는데, 저는 제가 상당 부분을 실천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그, 근데 밤 10시에 나서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은 제가 못하고 있어가지고요. 왜냐면 강의를 어디 갔다가 지방에서 오면은 거의 12시 넘어서 오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날 강의 준비하다 보면은 1시, 2시 이렇게 하다가 좀 새벽에 좀 늦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모든 식물이나 인간을 제외하고는 자연에 의해서 그 순응에서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3월 2일날이었나요? 그날 보면 목성과 금성이 가장 가까운 우주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 밤에도 우리가 자연을 보시면서 그걸 느낄 수가 있고요. 두 가지만 더 하고 이제 제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가 강서다 보니까 물고기 중에 가장 큰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 가장 큰 물고기인가요? 물고기 중에서요. 고래? 고래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고래는
포유류입니다. 포유류는 포는 이렇게 짜고 준다는 뜻입니다. 짜서 준다. 무엇을? 젖을. 그래서 사람도, 근데 왜 젖을 만지십니까, 선생님? 사람도 포유류입니다. 사람도 이제 젖을 먹이는 동물. 그 메머리라는 데요, 오늘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소리나 치나 전부 다 이게 근데 고래는 원래는 이제 포유류였는데 바다에 적응해서 바다에 가서 이렇게 된 거죠. 예. 근데 상어는? 상어는? 물고기입니다. 어류입니다. 예, 가지는. 돌고래도 포유류입니다. 자, 그러면은 고래 중에서 유명한 예, 작품이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가 지은 책이 있어요. 유명한. 예? 노인과 바다는 고래가 안 나옵니다. 네. 요 세 단어 된 긴데요. 끝자는 딕입니다. 딕. 그 유명한 책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옛날 어떤 세계 명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 예? 모비딕. 예.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잠 어젯밤에 잤어요. 이대목이면 배미영 씨께서 예? 아, 두 분이 있었네요. 그분은 우편으로 보내드려 양보했답니다. 예, 잠깐 오셔가지고 잠깐 오셔서 요 책 이름이 뭡니까? 흰고래 모비 흰 우뚜리를 입은 모비딕이 나오셨어요. 예, 모비딕 예 드리겠습니다. 예, 모비딕 예. 어제 짰어요. 요때쯤에서 모비딕 나올 테니까 하라고. 예, 예,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모비딕, 그래서 고래를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이제 그 하나만 이제 마치고 5분 동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더 하고 싶어도 이렇게 이제 좀 스케줄이 있으니까 여기 빌린 시간 몇 마리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가 그 강서다 보면요. 강서 쪽 나가면은 방화대교가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무슨 대교, 저 행주대교. 방화대교 밑에 행주대교가 있어요. 행주대교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서울의 수색 쪽이고, 그 다음에 건너 이쪽인데, 여기, 방화대교, 강서 습지 일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우모의 도래지입니다. 우모라고 하시나요? 이제 3월 말, 4월 되면 우모가 여기 와서, 바다 물고기 우모가 와서, 바로 요 강서 쪽에 산을 갑니다. 저는 강의를 할 때 그 지역 그 환경 생태를 위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여기서 불과 전철을 타고 와서 마곡나무나 방화역에 내려서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그 자리가 있는데 4월 말에서 5월 초에 웅어가 바다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이 갈대밭 사이에서 아름다워요. 그래서 거기에서 민물과 바닷물이 이렇게 섞이는 그 기수지역이라 하는데 거기에서 알을 놓으면 그 물이 있어야 이 친구들이 알을 부화가 됩니다. 거기가 웅어뿐만 아니라 여러분 화가 났을 때 뭐라고 친구한테 뭐라 그러죠? 화가 나면 이보게 참게 참게가 그쪽에 올라와요. 참게도 거기서 산란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있으면서 그렇게 산란 자, 두 가지 다 산란도가 있는 데는 유일한 강서하고 고양시의 행주대교. 그쪽 고기만 이렇게 그 산란도입니다. 그래서 생태적으로 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나라 경제정선이라는 유명한 그 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행주 쪽에 와서 많이 그림을 그렸고, 옛날 여기 와서 많은 문인들이 여기서 글도 짓고 해가지고 유명한 시들도 많이 남긴 데가 바로 강서 쪽입니다. 그 강서로 오시면 꼭 둘러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선유도 공원이 하나 있어요. 선유도 공원을 가시면 고 산란터 끝까지도 연결됩니다. 예, 거기서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시주도 그렇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 점선은 행주 관어도로 해가지고 행주에서 바라보는 물고기 그림을 그렸어요. 거기에 나오는 중에서 몇 가지 그림 중에 하나는 웅어를 이렇게 꾸러미에다 꿰가지고 들고 가 있는 그림이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게 바로 행주에서 그린 건데요.
그 붕어가 옛날에는 임금님만 먹었어요. 궁중에만. 예, 그래서 그거를 행주에서 잡은 붕어를 파발마를 싣고 거기 위호소라는 그런 관청이 있었습니다. 사원문에서 파견한 위호소가 있으면 위어가 뭐냐면 붕어라는 뜻입니다. 갈대에 자 갈대에다가 산란한다. 위호소 거기서 잡아서 바로 공주나 저 강경에도 붕어 부산에서 나는데 붕어는 나오자마자 빅 돌아가셨거든요. 물고기가 그 바로 상해. 근데 여기는 바로 가까웠으니까 말 달리고 다다다다다 달리면은 바로 궁중까지 가서 붕어 회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이 강서 쪽에는 배를 못 띄우게 됐어요. 옛날 배가 있어서 어부들이 있었는데 행주 아니면은 조금 내려 김포를 하면 전유리의 포구가 횟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붕어가 나오자마자 살아나고 또 죽어버리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걸 막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번 붕어 회를 4월 말에서 5월 가시면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최고의 집니다. 집입니다. 임금님만이 먹었다는 그 정도의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있을 때니까 강서에 온 기념으로 나중에 기억하셨다가 거기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리고 마리아 하면서 여러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어떤 또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생태와 더불어서 문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걸 가지고도 좀 더 공부를 하시면은 좋은 문학이 되고 좋은 시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서 즐거웠습니다. 이상 고려대학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